오늘도 여기 나와서 제가 표 작성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갑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좋아요. 근데 저는 그거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꼭 그 말씀을 드려요. 이미 매도 타이밍은 놓치셨습니다. 네, 최용식 소장님과 함께하는 경제 핫스팟 3부 곧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전 세계 경제를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한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라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부동산 시장 요즘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소장님? 부동산 시장의 상태 점검과 함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부동산 네.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네. 제가 좀 곤혹스러운데 왠지 부동산 또 통달하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거시적 관점에서 네. 네. 제가 아는 대로 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이런데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가겠다 이런 조금 일반적인 네.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좀 것 같아요. 숲을 조망해 주시는. 네. 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부동산 투기 열풍을 겪었다고 제가 지난 네.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1960년대 중반, 1970년대 중반, 1980년대 네. 중후반,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투기 열풍이 불려다가 예안이 닥쳤다는 거, 2000년대 중후반, 그리고 최근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었는데 그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충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갈 것이다,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갈 것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거의 역사적 사례에는 외면하고 당장 네. 눈앞에 닥친 것에만 관심을 보이다가 일부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보고 계시는데 네. 이런 것들이 다 임상 사례예요, 경제 병리학에. 그래서 이런 임상 사례에 대해서도 관심을 네. 가져주시면 앞으로는 투자에 실패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말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네. 부동산 시장은 평균적으로 10년 남짓의 주기를 가져요. 10년이요? 그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일단 10년을 주기로 네. 그래서 봐야 된다.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 때 그 네. 꼭지에서 부동산을 사서 네. 또 이제 그게 붕괴될 때 바닥에서 파는 그런 일을 피할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도 여기 나와서 제가 네. 표 작성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갑니다고 네.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좋아요. 근데 저는 그거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네. 그분들은 오 진짜네? 그럴듯하네? 이런 말씀하세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냥 참고사항일 따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그 말씀을 드려요. 부동산 투자하시려면 제발 1960년대 중후반부터 지금까지라도 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네. 부동산 투기가 어떤 사이클을 그려왔는지를 본인이 직접 그려보시라 돼. 직접 해야 되죠. 네, 본인이 직접 그려보잖아요. 그럼 그건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면 그 주기에 따라서 성공할 시점, 실패할 시점을 본인이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걸 꼭 권고드리고 싶어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붕괴가 시작돼서 붕괴는 예.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네. 그래서 올해 초에는 그 붕괴가 끝났다고 봐요. 실제로 금매물 다 소화됐잖아요. 네. 일부 지역에서는 또 이제 반등도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이제 정책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국내에서는 이제 부동산 주기가 이제 정책에 들어갔는데 예. 이 정책에는 보통 한 5년? 4년 내지 5년 가요. 지루하게 또 가는군요. 조금 예. 상승했다 정치하고 또 상승했다 정치하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투기가 일어나는데 그 단계에 들어갔다고 국내 사정만 보면 그런데 문제는 국제 네. 경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국제 경제 상황을 보면 네. 미국에서든 유럽에서든 어느 한 곳에서든가는 금융위기가 터져서 전 세계에 전염될 거예요. 그러면 그 파도가 우리 경제에 덮치면 네. 우리 부동산 시장도 이미 빠졌지만 예. 또 다른 더블 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만 정책이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국제 시장 상황이 줄 수 있는 변동성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겠군요. 부동산 가격 이제 정책위에 들었고 정책이 한 보통 5년 간다고 해주셨던 거 맞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23년이니까 한 2028년까지는 좀 지루한
뭐 주식시장으로 따져보면 박스권처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정체기에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부동산 시장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주식시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사실 부동산 투자보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만 해도 지금 소액이지만 주식 조금 제가 관심 있는 것들 몇 개 담고 있는데 자, 어떤 사람들은 주식시장 크게 기대를 안 하는 게 좋다는 분들도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바 있는데요. 이건 좀 저로서는 희망적인 상황이고 또 많은 투자자들께도 아마 좀 희소식일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저평가돼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1989년 4월 달에 네.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1,004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다우지수는 2,500을 좀 넘는 수준이었어요. 아, 그때 다우지수가 그랬군요. 그러니까 한 2.5배 네. 정도 미국의 다우지수가 컸던 거죠. 근데 지금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요. 미국 다우지수는 네. 3만 6천까지 네. 갔다가 지금 3만 2, 3천대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2,300에서 놀고 네.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그러면 미국이 성장률이 보다 더 높았냐? 아니잖아요.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부가가치 증가율인데 네. 부가가치라는 것은 기업이 얼마나 벌었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이 미국보다 훨씬 더 그 높았단 네.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가가치도 네. 그만큼 많이 창출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미국에 지금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 정도 해야 되나? 한 15분의 1 정도 되나? 이 정도로밖에 안 되잖아요. 예. 지금과 같은 위기 네.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거품이 생겨본 적이 없잖아요. 미국에 비하면. 네. 미국은 좀 거품이 좀 심해요. 미국은 2009년도에 다우지수가 7,000대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금 3만 6천까지 갔으니까 빠르게 엄청 오르네요, 많이 오른 거잖아요. 제가 증권방송 할 때만 해도 만 대였는데 그게 불과 10년 전이거든요. 그게 전고점도 14,000밖에 네. 안 됐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네. 전도. 그러니까 많이 올라있어요. 거품이 껴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꺼질 거품이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일 수 있는데 문제는 세계 금융위기가 네. 터지면 현재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주식시장에도 네. 그게 덮친단 말이에요. 그럼 주식시장도 더블딥 갈 수가 있어요. 네. 그게 걱정인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매도 타이밍은 놓치셨습니다. 이제 홀딩하고 있어야 되나요? 이미 매도 타이밍을 네. 놓치셨는데 지금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매도를 하시게 되면 네. 그 돈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흐지부지 다 사라집니다. 네. 버티십시오. 버티자. 또 5, 6년 후에는 네. 반드시 다시 오릅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일단 버티면서 현금을 네. 모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주식을 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좀 추가로 물타기 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세계적인 네. 금융위기가 예. 본격적으로 진행해서 네. 더 저평가됐을 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인데 더블딥이 올 수 있으니 근데 이제 현금을 네. 가지고 참고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막 계속 초가장을 보게 되고 들어가면 이제 대박날 예. 것 같고 그게 문제이긴 한데 네. 자관 지금은 모든 경제활동, 투자활동을 네. 최대한 수비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우수적으로.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경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원래 낙관파예요. 이 책만 제가 그 비관적으로 썼지 네. 21권 책을 냈는데 그중에서 비관적인 네. 책은 이거 한 권이라니까요. 그렇습니까? 지금도 저는 네. 우리나라 그 잠재 성장률 5% 이상이라고 봐요.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 네. 경제 연구기관들은 2% 초반으로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가 그거예요. 고령화, 출산율 저하. 네. 이것 때문에 한국 경제에 미래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약간 그게 공식처럼. 인구 절벽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극단적인 비관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딱 반론을 하나만 제기를 해요. 뭐냐면 아일랜드는 네. 1980년대에 네. 740만이었던 인구가 340만까지 줄었다. 당시에 경제난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네. 아일랜드에 주로 청년을 중심으로 일자를 찾아서 회로 이탈했다. 그 사람들이 경제를 살려낼 사람들이 다 이탈하니까 네. 경제난이 더 심해졌었는데 네. 아일랜드는 1990년대에서 그 상황에서 연평균 9.3%의 성장을 하면서 2007년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를 넘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
이었을 때부터도 연평균 성장률이 9%가 넘어요. 그 아일랜드가 그렇게 했으면 왜 우리는 네. 못해요? 사례가 있으니까. 어, 어. 네. 그리고 아일랜드는 당시에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아일랜드 은행들이 미국에 파생금융상품에 지나치게 많이 네. 투자해서 은행들이 줄도산을 해요. 아주 심각한 금융위기가 진행되면서 네. 마이너스 성장을 2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국민소득이 뚝 떨어지는데 네. 그 뒤로 또 엄청나게 빠른 성장 가도에 다시 올라서요. 그래서 2021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99,000예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속하게 됐어요. 네, 아일랜드도 위기를 겪었었군요. 네. 어, 지난해는 네. 10만 달러 넘었을 거예요. 아일랜드가 했다면 왜 우리는 못하냐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했더니 아일랜드가 조그만 규모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남비 뭐 저 불 조금만 떼면 물 그렇게 할 수 있듯이. 이제 제가 그러면 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야 나. 국토 큰 거 인구 네. 많은 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냐 아니면 이 그 해가 되냐. 아, 인구 크고 네. 그 국토 크면 당연히 경제 성장에는 유리해요. 그렇죠. 뭐 저출산 고령화를 경제 성장률 저하로 꼽으려면 또 반대도 성립을 해야 되니까. 아, 물론 이제 저출산 네. 문제 같은 건 우리가 지금 16년 사이에 네. 280조인가 투입했대요. 네. 이제 그런 썼더라고요. 그 정책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사실은 많아요. 뭐냐면 네. 이제 서강대교에 네. 거기가 자살 명소가 돼서 아. 그 뭐 생명의 소리니 뭐 이런 어, 그 네, 우리나라 맞아요. 이제 사회 단체들이 네. NGO들이 거기다가 뭐 저 팻말 붙여놓고 뭐 저 그 생명의 소리 전화하세요 네. 뭐 그런 거 막 해놨었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신발을 어. 벗고 자살을 한다. 그 어. 이유를 알겠냐. 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다. 여러분들이 네. 여기에다 그런 팻말 세우면,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여기는 자살 명소가 되고 자살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네. 제발 사회 심리학 좀 공부해라. 관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문제가 악화되는 게 있는데 자살도 그렇다. 네. 근데 출산율도 그래요. 아. 출산율 저하도 네. 사회적으로 떠들면 떠들수록 그 저하 속도는 어, 빨라져요. 그런 것 같아요. 쟤도 안 낳는데 나도 안 낳을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심리학이 그렇단 네. 말이에요. 아니,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방송에서 네. 비혼자들, 저 결혼 생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퇴출시키면은 아. 훨씬 더 효과가 더 커요.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많이 보여주면. 아, 또 제가 또 비난 듣게 생겼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작년 출산한 저로서는.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뿐만 네. 아니라 우리 경제가, 장래가 아주 이제 밝다고 말씀드리는 네. 이유들은 많아요. 뭐냐면, 우리 경제에는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견뎌낼 산업이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반도체. 이거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요새는 시스템 반도체조차도 네. 생산성과 기술력이 다른 나라에서 따라오지 못할 네. 수준까지 와버렸잖아요. 전기자동차의 핵심인 네. 배터리. 배터리도 이 배터리 기술도 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한 5년 이내에는 우리나라 못 따라올 거예요. 다른 나라가. 네. 그만큼 기술력 생산성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일반 기계류 있죠. 네. 정밀 기계류 있죠. 이것들도 우리나라 국민소 10만 달러를 견뎌낼 산업이에요. 제약 산업 네. 또 뭐 바이오 산업 등등에서 이제 필수적인 정밀 화학은 네. 20만 달러도 견뎌낼 산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산업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경쟁력 생산성 향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 경제 미래는 밝아요. 그래서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민 여러분이 네. 이 위기만 견뎌내시면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진행 중인 금융위기만 벗어나면 네. 우리나라 얼마든지 다시 고도성장 가도에 올라설 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식시장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쩌면 우리가 꿈의 지수라는 거기까지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부동산 시장도 한 5, 6년 정체하면 가격은 다시 상승하기 네. 시작해서 지금까지 손해보셨던 거 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 좀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진 않지만 요 시기를 너무 비관적으로 같이 막 우리도 너무 경쟁력이 없다고 볼 게 아니라 우리의 경쟁력 갖추고 있는 산업들 많고 잠재 성장률 5%까지 가능한 나라니 좀 희망적으로 보면서 좋은 정책 펴고 좀 인내심 가지고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모든 네. 경제 위기, 경제 네. 파국 이런 것은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네. 적절하고 그리고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되는지에 따라서 그 타격이 최소화될 수도 있고 예. 그 타격이 엄청나게 커서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 정책 당국이 적절한 정책 네. 그리고 신속한 집행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여 네. 주셨으면 특히 임상 사례를 통해서 네. 경제 이론이 아니라 임상 사례를 통해서 과연 어떤 것들이 적절했고 어떤 것이 그 타격을 최소화했는지 네. 이런 걸 좀 연구해 보시라고 권고해 드리고 네. 싶어요. 아마 이 영상 업로드 되면 또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쪼록 현명한 리더십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최용식 소장님 모시고 한국 경제부터 세계 경제 위기까지 정말 경제 전반적인 좀 걸 많이 들여다봤는데요. 아, 오늘 한편에 또 강의를 들은 것 같아서 저는 시청자분들 덕분에 저 역시 많은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고요. 우리 최용식 소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네. 그 낙관파라 네.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저 스스로 싫어요. 근데 오늘 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서 네.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참 그 가슴이 아파요. 네. 근데 경제 병리학으로 진단했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네. 이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책을 낼 때 네. 누구도 이 제목에 대해서 공감을 안 했어요. 근데 그때 경제 병리학으로 진단했더니 1년 이내에 반드시 이 과정을 네. 거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경제 위기들도 네.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미리 대비하면 어떤 위기나 재앙도 그 최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예. 좀 경각심을 가져주십사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최용식 소장님과 함께 그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많은 도움이 된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최용식 소장님과 함께한 경제핫스팟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